컨트롤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if 스테이트먼트입니다. x에다가 일단 값을 할당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예제로 나왔죠. 그러니까 펑션 속에 또 다른 펑션이 파라미터로 던져져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펑션 속에 또한 다른 파라미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input이라고 하는 펑션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으라는 거죠. 그래서 값을 넣으면 그 값이 x에 할당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3이 할당되어 있습니다. 현재 그럼 x의 값을 보면 3이 들어가 있겠죠. 볼까요? x 보면 3입니다. 그리고 if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else if 문장하고 indentation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if와 else if는 인덴테이션이 같은 급입니다. 레벨이 같은 급이고 나머지는 하나씩 들어가 있죠. 탭을 넣어서 인덴테이션을 해주면 됩니다. x가 0이면 이렇게 출력하고 뭐 0이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3을 넣었으니까 출력되는 거는 무화가 출력되죠. 근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이 여기 가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가 있어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 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파이썬 버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점은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만은 다르게 넣더라도 크게 그리려니 하시면 됩니다.